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재미있게도 유전적으로 수컷들만으로 새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모쏠인 남자들의 운명이 퇴화될 Y 염색체 취급을 받는 세상이 오는 건 설마 아니겠죠. 체세포를 채취한 뒤에 이 세포를 모든 종류의 세포가 될 수 있는 유도만능 줄기세포로 재설정합니다. 유전적으로는 둘 다 수컷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2세가 탄생한 거죠.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 연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얼마 전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신기하고 재미있는 제목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아빠가 둘인 쥐. 인간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동물들의 2세는 반드시 엄마와 아빠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에 자연스러운 생체 활동이 위기를 맞고 있는 듯 합니다. 아빠만 둘이라는 제목 때문에 동성애자를 위한 과학이라는 의심을 받았던 이 연구의 실제 이유는 X염색체가 하나뿐인 여성의 불임 치료를 연구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보통 터너 증후군이라고 알려진 이 질환은 여성의 XX염색체 중 하나가 없어져서 X가 되거나 부분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정상적인 세포는 XX염색체를 갖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당연히 불임이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일본의 카즈히코 하야시 연구팀은 X염색체를 XX로 되돌릴 방법을 찾게 되고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재미있게도 유전적으로 수컷들만으로 새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연구팀이 발표한 이 연구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수컷 생쥐의 체세포로 난자를 만든 뒤 이것을 다른 수컷에 정자화 수정시켜 새끼가 탄생했다. 아, 신기하죠? 사실 살아있는 세포를 가지고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실험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대략 10여 년 전쯤에 암컷쥐의 피부세포를 채취한 뒤에 세포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유도만능 줄기세포 기법을 활용해서 난자 전 단계의 세포로 되돌린 뒤에 이것을 난소에 이식해서 새끼 출산에 성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리처드 R. 베링거라는 유전학자와 팀이 아빠만 둘인지를 탄생시켜서 화제가 된 적도 있었고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 실험과 결과 같은데요. 그럼에도 이번 연구 결과가 주목받는 이유는 수컷 생쥐의 체세포를 난자로 만든 것이 핵심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수컷의 정자와 수정시켜서 새끼를 낳았음에도 별다른 유전적 질병 없이 잘 자랐기도 했고요. 잘 아시다시피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만들어진 수정란이 연속적으로 분할해서 여러 개의 세포로 나뉘면 배반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배반포가 엄마 자궁에 착상하면 그때부터 초기 수정란인 배아가 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기관을 형성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배아는 태아로서의 운명이 시작되는 거죠. 보통 과학 관련 책이나 영상 등에 생쥐에서 유전자를 조작한다든지 뭐 또는 줄기세포를 어떻게 한다든지 하면서 실험 동물의 배아를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뭐 윤리적 문제 때문에 어렵다 뭐 이런 기사나 글을 많이 보셨죠. 즉 여기에 나오는 배아라는 단어는 방금 위에서 말한 단계의 배아를 말하는 게 맞고요. 즉 배아라는 단어가 나오면 임신한 암컷의 희생이 어느 정도 따라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기술들이 저희 이전 영상에 소개된 인공배아 관련 연구나 일반 세포를 배아 단계로 역분화시키려는 다양한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화와 관련된 유전자나 분화를 유도하는 신호 전달 물질에 대해서 아직 그 기전이 100% 다 밝혀진 건 아니라서요.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발생 쪽이 생각보다 어려운 분야라 제가 이 연구를 100%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설명하는 건 아닐 수 있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뭔 개소리냐, 뭐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도 대충 원리가 이렇구나 하는 정도까지 이해가 되는 걸 목표로 계속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수컷은 XY, 암컷은 XX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건 잘 아시죠? 결국 성을 결정하는 것은 Y염색체로 이 Y염색체는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유전자 수나 크기가 작아서 X염색체가 퇴화돼서 Y염색체가 됐다는 주장이 있고요.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초기 인류가 현생 인류로 가지치기 했던 것과 비슷한 시기인 수백만 년의 시간이 지나면 완전하게 퇴화돼서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쏠인 남자들의 운명이 퇴화될 Y염색체 취급을 받는 세상이 오는 건 설마 아니겠죠. 실험을 했던 연구팀은 여성의 X염색체 때문에 생기는 터너 증후군 해결을 위해서 X염색체를 XX염색체로 바꾸는 게 가능한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연 상태에서 잘 소실되는 특징이 있는 Y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수컷 생쥐의 세포로 실험을 합니다. 8주 된 수컷의 생쥐의 꼬리에서 체세포를 채취한 뒤에 이 세포를 모든 종류의 세포가 될 수 있는 유도만능 줄기세포로 재설정합니다. 이 과정 중에 Y염색체가 소실되고
X염색체만 갖는 엑소타입 세포만 골라냅니다. 이 세포들을 분열시키며 세포 분화 및 재프로그래밍 유도에 관여하는 리버신이라는 합성화학 물질을 사용해서 X염색체가 복제될 수 있도록 세포를 조작합니다. 다시 XX염색체를 갖고 있는 세포를 난자 전 단계의 세포로 유도한 뒤에 이것을 난자로 키웁니다. 건강한 난자로 자라면 이것을 다른 수컷에 정자와 수정시킨 뒤 대리모 암컷에 자궁에 이식하고 새끼를 낳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수컷의 Y염색체 없이 X염색체만을 복제해서 XX염색체의 난자로 만드는 과정이 핵심이며 가장 어려웠다고 합니다. 결국 초기 샘플도 수컷 세포고 수정시킨 정자도 다른 수컷의 몸에서 나온 거라 유전적으로는 둘 다 수컷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이세가 탄생한 거죠. 신기하죠? 그러나 보고서에 나오듯이 이식된 배아 630개 중 단 7개만 생명으로 자라서 성공률은 약 1% 정도라고 나오는데요. 보통의 난자 체외 수정을 통한 출산율이 약 10%대 전후로 알고 있는데 이건 단순 수치상으로 봤을 때 매우 낮다고 보는 게 맞겠죠. 한 가지 다행인 점은요. 이렇게 태어난 7마리의 생쥐들이 예상되는 어떠한 유전 질환도 없이 건강하게 성체로 자라서 번식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게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건 동물 실험 단계에서의 수치일 뿐 임신 기간이 긴 사람을 상대로는 어떻게 세포가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당연히 아직은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 쪽은 당연히 불임 관련 의학 분야로 아예 정자나 난자를 만들지 못해서 희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적인 한 줄기 빛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정자나 난자를 제공받았다면 유전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지만요. 자신이나 배우자의 체세포를 생식세포로 유도해서 이것을 통해서 불임을 극복한다면 적어도 유전적으로는 두 사람과 관련이 있는 이세를 낳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 동성애자분들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물론 이 연구가 인간에게 100% 안전하게 적용돼서 성공한다는 전제가 필요하지만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 연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희귀동물이나 멸종위기 동물을 연구하는 동물학자들입니다. 암수 두 쌍의 자연스러운 교배로 새끼를 얻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개체수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위의 방법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 방법도 문제가 있어서요. 이런 식으로 개체가 늘어나는 것이 종의 유전적 다양성에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방법까지 쓴다는 건 종 자체가 지구에서 없어질지 모르는 위급한 순간이라는 말이 되는데요. 이런 급한 순간까지 유전적 다양성을 따지는 건 뭐 나중에 고민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수컷 생쥐의 체세포로 난자를 만들어서 출산했다는 의미심장한 최근 생명과학 이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더불어 이런 연구들이 사람의 임상에 적용돼서 성공했다는 뉴스도 빨리 보고 싶군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인분 과학이었습니다.